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인생의 전성기이자 황금기인 60대를 잘 살아내기 위해 또 그리고 나중에 80대에도 여전히 쌩쌩한 청년으로 지내기 위해서는 60대에 들어서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40대 초반과 60대 중반에 건강상 급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60대 중반부터 퇴행성 질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몸을 특별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것처럼 젊음은 하루라도 젊었을 때부터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자, 젊게 살고 싶으시죠? 아유, 저도 젊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0대에도 청춘으로 살기 위해 60부터는 꼭 챙겨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영원한 청춘, 80대 청년, 말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불가능한 일만 아니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과 젊음을 지키는 데는 왕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기본을 지키는 것만이 최선인데 그 기본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함께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80대 청년으로 살기 위해 인생 60부터 꼭 챙겨야 할 것. 첫 번째, 균형 잡힌 식사. 중장년에 들어서 건강을 가장 해치는 것은 식욕 부진과 함께 영양 불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면서부터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요구하는 양도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게다가 후각, 미각 등 감각도 둔해져서 자연스레 식욕 부진도 오게 되고 이는 결국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입맛도 없으니 냉장고에 있는 밑반찬 몇 개 꺼내서 그냥 물에 밥 말아서 훌훌 삼키는 분이 계신데 이러면 몸이 축나고 쉬이 늙어버리게 됩니다. 혼자 드시더라도 자신을 위한 최고의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80대 청년으로 살기 위해 인생 60부터 꼭 챙겨야 할 것. 두 번째, 치아 관리. 이가 나빠지면 우선 먹는 게 시원찮아지고 그렇게 영향을 주고받아서 그러면 영양 불균형 상태가 초래되고 결국 이게 또 치아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특히 어금니가 빠지면 씹는 효율이 25%에서 최고 30%나 떨어져서 소화나 영양 흡수율도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씹어주질 못하니까 말이죠. 이 아플 때만 치과에 가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받고 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치석 관리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치주염에 걸리면 그 균이 머리로 들어가서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다니까 치아 관리는 그냥 입만, 이빨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를 예방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80대 청년으로 살기 위해 인생 60부터 꼭 챙겨야 할 것. 세 번째, 수면 관리. 나이 먹을수록 잠이 줄어든다고 하죠. 생체 리듬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수면과 각성 상태의 리듬이 달라지면서 깊은 수면 단계로 넘어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 시간이 4시간 정도로 주는 경우도 있어서 새벽에 깨어나 다시 잠들지 못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적게 자도 하루 6시간 정도는 잠을 자야 하는데요. 그렇게 자지 못한다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하루 종일 정신이 멍하고 사지에 힘도 없어 활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오후에는 부족한 잠을 채우기 위해서 낮잠을 자게 되는데 이것이 또 불면증을 더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밤에 잘 자고 싶으시면 낮 시간 동안 운동 열심히 하시고 활동 활발하게 하고 낮잠 자는 습관부터 없애야 합니다. 80대 청년으로 살기 위해 인생 60부터 꼭 챙겨야 할 것. 네 번째, 운동. 우리나라 65세 이상 성인들의 운동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통계자료가 몇 년 전에 발표되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3명 중에 1명만 하고 있고 근력 운동은 17.7%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2명도 못하는 거예요. 특히나 여성분들의 운동 부족은 더욱 심각합니다. 여성분들 중에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은 8.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 근육이 감소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고 의학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펄펄 나는 80세가 있는 반면에 걷기조차 힘든 60세가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면 근육 기능이 80%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근육을 복원시키는 약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여생을 누워서 지내고 싶지 않다면 남녀를 떠나 무조건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80대 청년으로 살기 위해 인생 60부터 꼭 챙겨야 할 것. 다섯 번째, 취미.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운동, 음악, 미술 등의 취미가 필요하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기억력 등 뇌 활동을 돕고 호기심을 놓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똘망똘망한 눈을 가진 동심으로 살게 해줍니다.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까 늦었다고 생각 말고 지금 해봐야 뭘 하겠냐는 자포자기도 말고 내 안에 새로움을 채우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될 일입니다. 80대 청년으로 살기 위해 인생 60부터 꼭 챙겨야 할 것. 여섯 번째, 글쓰기. 글쓰기는 인생 후반전을 충만하게 보내는 방법에서 빠지지 않고 꼭 권장되는 활동입니다. 글을 쓰면 실타래처럼 엉켜있던 번잡함이 정리되고 자신을 들여다보게 될 뿐만 아니라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죠. 글쓰기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21세기 이 디지털 시대에서 글쓰기는 의사소통의 핵심 수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글을 쓴다고 해서 역사에 길이 남을 명문을 쓸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길고 긴 장문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한 단락 정도를 쓰는 것으로 시작을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보여지면 무슨 평가를 받을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멋진 수식어가 들어간 글보다는 진솔한 글이 더 큰 울림을 주는 법입니다. 진솔한 글쓰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80대 청년으로 살기 위해 인생 60부터 꼭 챙겨야 할 것. 마지막 일곱 번째, 명상과 신앙생활. 나이 들면 걱정만 늘어가고 몸과 마음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불안과 우울,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데 신앙생활과 명상이 도움된다고 심리학자들이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되레 하도 말도 많고 매일 우르르 몰려다니고 생활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종교를 위한 생활을 강요하는 탓에 종교 활동을 접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죠. 그래서 저는 불안과 우울이 찾아올 때 거뜬히 걷어찰 수 있는 여러분만의 명상법 혹은 뭐라고 이름 짓더라도 하여튼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제가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합니다를 한 세 번 되뇌입니다. 입속으로 중얼중얼 하는 거죠. 그리고 새벽에 잠이 깼는데 잠이 들지 않아 복잡한 생각이 들어올라 치면 얼른 이어폰을 끼고 오디오북을 듣습니다. 잡념 없애는 데는 저에게는 이게 아주 최고예요. 그리고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108배를 하죠. 제가 불교 신자에서 108배를 하는 게 아닙니다. 108배 하나하나를 하면서 좋은 말씀을 되뇌면서 하거든요. 유튜브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운동되죠. 마음 정화되죠. 또 홀가분해죠. 정신도 맑아지죠. 아주 좋습니다. 나이에 비해 젊게 사는 비결은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연예인들 나이 들어도 몸관리 잘하죠. 아주 부럽습니다. 그 부러움 뒤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연 배우니만큼 연예인들처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주변에 좋은 병원과 명의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을 해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주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80대에도 청년으로 여전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